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마당극 창시자이자 창작 판소리 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임진택 예술감독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명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우리 또 이 전통사랑 초대석에 워낙 네. 또 자주 모셔서 이제 식구 네.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께 우리 네. 선생님 인사 나눠주시죠. 예, 저기, 코로나 사태로 다들 너무 힘든 때인데 다들 건강하시겠죠? 우리 참고 견디고 질서를 지켜서 우리들 앞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힘냅시다. 네, 진짜 우리 모두 힘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임진택 선생님 하면 뭐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 시대에 우리 판소리를 대중에게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자 또 공연 예술 감독으로 연출자로 작창자로 뭐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우리 시대의 광대. 아, 그렇군요. 광대가 다 못 됐어요, 아직도. 70이 넘도록. 아니, 선생님, 아직도 못 됐다고 그러시면 저는 네. 광자의 기억도 아직 못 끈 격이 되는데, 예, 선생님,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대 광대, 그 수식어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대, 그러니까 한 사회가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혹은 더 하면 이제 늪에 빠지면 네.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술이.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그 늪에 빠진 어떤 그 사회 분위기를 들고 일어나가야 될 그런 것을 아직도 충분히 다 못했구나 이런 이제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께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간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작업들을 보면 우리 시대를 판소리로 노래한 밥, 오적, 똥바다, 5월 광주, 의사 전태일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 빛나는 다양한 인물들을 판소리로 엮은 다산 정약용, 백범 김구, 해상왕 장보고 등등 다양한 작품들을 해오셨거든요. 이 12바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죠. 그 12바탕 중에 지금 몇 바탕을 하신 건가요? 지금 한 7, 8바탕을 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12바탕을 그 하시려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옛날에 원래 우리 판소리가 12마당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오는데 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건 5바탕이잖아요. 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그건 이제 얼마 전까지 있다가 사라진 게 변강세가. 네. 또 그 전에 있었던 거 없어지고. 그래서 12마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12마당 말고, 새로운 판소리로 12바탕을 더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이 12라는 숫자, 12이라는 네. 숫자가, 네. 우리에게 그 갖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좀 우주적인 숫자이고 온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숫자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뭔가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이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6월 네. 5일과 6일 이틀에 네. 걸쳐서 판소리 안중근 무대를 네. 올리신다고요. 이번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었어요. 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이 사설도 이 가사도 쓰시고 작창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설 쓰고 작창하고 또 내가 도창을 하면서 안일이는 다 내가 하면서 도창 일부분을 하면서 판을 끌어가고 여기에 네 명의 다른 소리꾼들이 있고 북고수가 한 명 있고 이런 좀 입체창의 방식으로 분창 입체창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야, 그럼 이 듣는 재미 또한 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소리로 만든 그 배경이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그 매우 젊은 나이에 거사를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갔죠. 저 세상으로 가셨죠. 네. 그게 지금 110
111년 전의 일이에요. 네. 111년 전. 그런데 그때의 우리 지금 그때의 이 조선반도 한반도 정세나 지금 현재의 이 한반도 정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10년 전에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그때 그 정황을 정세를 다시 한번 오늘날 이제 되살려 보고 안중근 의사가 지금 살아 있다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그 한반도의 이런 현실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죠.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네. 안중근 의사가 그 옥중에서 하나는 자서전을 남겼어요. 네. 그거 우리 국민들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자서전을 남겼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이 응칠이었거든요. 네. 안응칠 역사라고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받고 사형 선고받고 하기까지 불과 짧았던 한 3, 4개월 네. 에 자신의 자서전을 썼어요. 안응칠 역사.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서를 쓰는 것은 그 안중근 의사 자신이 쓴 안응칠 역사 거기에 바탕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구성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쓰고 싶었으나 사형 집행일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못 쓰고 간 게 동양평화론이에요. 네. 근데 그 동양평화론의 내용이 110년 전의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유럽연합 EU 있잖아요. 유럽연합 네. EU와 같은 그런 유럽 전체 평화, 유럽 전체의 그 평화로운 국제 관계, 네. 그거를 동북아시아가 실현해야 된다고 이미 이야. 100년 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UN 국제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그 당시 국제연합이나 이제 뭐 또 국제연맹 그 전신인 국제연맹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안의사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주교 조직이 유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갖고 국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그런 해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직 이제 동양 평화로는 다 쓰지 못하고 사형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한테 그 사상이 온전히 지금 그 전해오지를 않는데 이제 우리가 판소리를 하면서 판소리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어려운 내용까지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네.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네.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이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셨던 이 동양 평화론 이런 네. 것들의 가치가 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시대에 이런 네. 그 어지러운 상황에 우리 임진택 선생님께서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이 창작 판소리를 내놓는 시기가 네. 참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또 잠깐 드네요. 그렇죠. 이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 공연장 잡기도 힘들고 이 제작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 물론 힘들죠. 공연장 잡기 참 힘들었는데 구로 아드밸리 예술센터가 있어요. 네. 구로에 구로에서 제일 좋은 공연장이죠. 구로 아트밸리 예술센터에서 6월 5일과 6월 6일 오후 4시에 공연을 합니다. 그게 네. 요일로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잡았어요. 네. 근데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에 이제 말하자면 옛 그 조상들을 기리는데 대개는 현충일 그러면 이렇게 분단된 이후에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비중이 많이 있었는데 네. 현충일에 오히려 독립투사들을 기리는 그 분위기가 좀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이제 거사일이 있고 10월 26일 거사일이 있고 또 그분이 처형 집행당한 3월 26일이 있지만 또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받았지만 6월 6일 현충일에 안중근 의사의 공연을 초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네. 여러 의미가 담긴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러 소리꾼이 함께한다 해주셨는데 어떤 예.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여기 혹시 그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는 보라사부라고 하는 우리 명창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남궁성례 명창, 네. 보라사부 남궁성례 명창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소리꾼 강응민 명창하고 최민종 명창하고 네. 둘이서 강응민 명창은 주로 안중근 역할을 하고 네. 우리 최민종 명창은 안중근 의회 다른 친구들 또 목격자들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배재정 명창이라고 아주 나이 많은 신인 명창이 있어요. 이 노조 위원장 출신이신데 노조 이 기아 자동차 노조 위원장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 지금 제 인생 제 2막으로 판소리로 입문을 한 아주 색다른 그 우리 후배 명창이 있어요. 배재정 네. 네. 배재정 선생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인물들이 아닌 또 다른 인물들 네. 프랑스 신부도 맡고 저 러시아 저 할빈역 그 역장도 맡고 또 저 일본인 미조부치 재판관도 맡고 그리고 또 다른 서사도 하고 하면서 또 그래서 이 3인이 네. 3인의 남성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거기에 이제 조마리아 역을 맡은 보라 사부가 여명창으로는 유일하게 같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야,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구로 네.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네. 6월 아, 참. 네? 우리 고수님 소개가 빠졌네요. 아, 네, 네. 박명원 고수라고. 네. 박명원 고수가 뭐 말만 하면 추임새를 넣으면 다 명언이에요. 박명언. 그래서 명언이시군요. 네, 박명언 고수. 네. 우리 옛 저 명창님 박봉술 명창님의 손잡벌 됐나 손자랍니다. 손자.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우리 박명언 고수가 함께 하는데 아주 힘찹니다. 네, 정말 네. 우리가 꼭 가서 봐야 될 이 예. 코로나19를 뚫고 가서 예. 봐야 될 공연인 것 같습니다. 예. 6월 5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일요일 4시에 예. 구로에 있는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이 무대에서 펼쳐질 예. 이 판소리 안중근. 예. 판소리 안중근 예. 이 공연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창작 판소리 연구원의 임진택 감독님 건강 관리 잘하셔서 멋진 예. 무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이! 영웅열사 생겨날지 황산전기 타고 난다 조선국 황해도 대주수야 비난지를 찾아 나설 적어 신천군 청계동이라 아해 타고 난 성질이 다 벽고급한지라 무거울 중잘 써서
안녕은 허는 말이 옛날 초나라의 대왕 하문은 글봉구를 안 했어도 왕고의 영웅이라 항우가 장구라면 나도 또한 장물러니 다시는 그런 말 마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타고난 영웅이 분명구나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안중근의 거사를 한 소리로 한번 엮어 아원 그렇지 주의